아, 내가 음식을 너무 과하게 먹었어. 그거 인과법칙 아닙니까? 모든 게 인과법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예, 깊이 알기 어려워요. 아주 쉽고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깊이는 잘 모릅니다. 깊이 있게는 잘 몰라요. 너무 대충대충 알고 있어요. 대충대충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그 인과법칙을 아주 깊이 있게, 소상하게 잘 알아가지고 그 아주 고단위 주사로 사람들에게 그냥 사정없이 그 매질을 하고 핀잔을 주고 아주 야무지게 싫은 소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사람을 바꿔가지 그 외에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저 세상 보십시오. 참 뉴스에 전부 인과 안 믿고 부정부패 나쁜 짓 전부 나쁜 짓 투성이만 그저 뉴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따지고 보면 인과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인과 믿는 사람은 그런 짓도 안 해. 하라 해도 안 해. 좋은 일만 하지. 인과의 법칙은 아함경 같은데 보면 법구경에 있나? 하늘로 도망가도 피할 수 없다. 물 밑으로 저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도 인과는 따라온다 말이야.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도 인과는 따라온다. 거기 들어가선 인과의 법칙 니 몰랐지 하고 앉아있어도 그게 안 통한단 말이야. 어디 가도 다 받게 돼 있어. 선한 업이든 악한 업이든 똑같아. 평등해. 선한 것은 선한 대로 받고. 복 많이 지어놓은 사람은요, 아무리 복 안 지으려고 도망가도 복이 따라오는 걸, 딴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부처님도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복 많이 지어놓으면 이건 아무리 복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 반대로 악도 마찬가지야. 그런 이치를 우리가 확연히 알고 일상생활에서 전부 그렇게 적용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세상이 그렇게 죽이는 무기 그렇게 만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심지어 법망경에서는 활이나 창 같은 거 뭐 생명을 해치는 그런 무기도 쌓아놓지 마라. 쌓아놓기만 해도 사용 안 하고 쌓아두기만 해도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딱 그렇게 못 박아놨어요. 그게 다 인과에 저축되기 때문에 인과에 저축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뭐 인연 과보 연기 뭐 이 이야기는 불교의 처음이자 끝이고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다 파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 이익이라고 다 이익하는 것이 그 다음에 와야 돼요. 그 두 구절이 전부 이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심의위여시 재경계 호대 이와 같은 모든 깊은 경계에 깊이 들어가되 불어기중 기분별하느니 그 가운데서 분별을 일으키지 않느니 일체중생 조사가 어차 명료선회항이라다. 일체중생 조사 우리 중생들을 잘 몰고 가는 말몰이꾼 중생들을 잘 아무리 고집센 야생말을 하더라도 부처님 손에 걸렸다 하면 이건 뭐 아주 순한 양이 되고 말아. 우리 부처님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일체 중생 조어서.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명료하게 알아서 잘 회양한다. 이런 이치를 환하게 알아서 회양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24권 끝나고 이 뭐 시평품은 계속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그게 뭐 권이 시평품에 들어와서는 별 의미 없습니다. 대방공을 화엄경 제25권 시평품 제25지 3 여기는 무진공덕장 회향 아주 표현이 좋습니다. 무진공덕, 무진공덕의 창고 그런 뜻이죠. 제7 제5 무진공덕장 회향이다. 여기 보면 이제 불자야 운하보살 마하살이 무진공덕장 회향고 보살의 무진공덕장 회향이란 도대체 뭐냐? 무엇이 무진공덕인가? 다함이 없는 공덕인가? 불자야 차보살 마하살이
참제 일체 제업 중량하여 일체 모든 어리석어서 인과를 몰라서 지은 장애들, 업들을 전부 참제해서 참회해 제거해서 속이 성근과 참회하면은 뭐가 생기겠어요? 구름을 걷어내면 밝은 태양이 나듯이 일어난 바 선근과 그렇습니다. 우리 보현 10대 행원 가운데 참제업장 있죠. 참제업장. 그 다음에 또 예경 3세 일체 제불하여 속이 선근과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경 제불에 해당되네요. 보현 행원 10대 행원의 예경 제불에 해당됩니다. 3세 일체 제불을 예경해서 일어난 바 선근과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기본적으로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경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선근과 권칭일체 제불 설법하여 일체 모든 부처님의 설법을 권칭해서 일어난 바 선근과 이건 청불주세에 해당되죠. 보현 10대 행원 청불주세에 해당됩니다. 보현 10대 행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첫째 예경제불이죠. 예경제불. 모든 부처님께 예경한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여겨서 예경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은요 그거 피할 수 없습니다.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라고 딱 못 박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화엄경을 푸는 열쇠 중에 중요한 열쇠 하나가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다 그랬어요. 보현행품에 무엇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은 그런 부처님께 예경한다 그래 놓고 서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도 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이치에도 안 맞고 그럼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기본적으로 부처님다라고 생각하고 예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시복전이지 사람이 복전이지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칭찬 열애야. 열애를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전부 열애라고 생각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그렇고 한 도량 안 한 사원 안이 그렇고 아무리 뜯어봐야 저놈은 칭찬할 거리가 없다. 그건 자기 안목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 사람에게도 불성이 있는데 불성 가지고 칭찬하면 될 거 아니야. 또 그 사람이 뭐 욕을 잘한다 그러면 야, 넌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래 욕을 잘하나. 그걸로 또 칭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욕만 하고 사람을 때리진 않으니까 네 참 상당하다. 훌륭하다. 그걸로 또 칭찬할 수도 있는 거야. 칭찬할 거리 많습니다. 그 다음 광수공양 아닙니까? 세 번째는 광수공양. 그저 이바지 하는 거야. 뭐든지 이바지 하는 거라. 가능하면 법으로 공양해야 돼. 법으로. 다른 어떤 물질로 공양하는 것도 좋은 공양이지만 법으로 공양해야 돼. 보현 품에 법 공양이 제일이다라고 다 못 박아놨어요. 부처님께 촛불을 켠다고 그 초심지는 수미산만 하고 또 그 밑에 기름은 저 태평양 바닷물 같이 그렇게 많은 기름 위에다가 수미산만한 그런 거 심지를 달아가지고 불을 켠다 하더라도 그런 걸 수억만 개를 한다 하더라도 법공양에 미치지 못한다. 얼마만치 미치지 못하냐? 백분의 불급일, 천분의 불급일, 만분의 불급일, 우파니 사타분의 불급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찌 그걸 우리가 외면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힘 닿는 대로 끊임없이 법공양, 법공양, 노래 법공양하고 내 사업은 법공양하는 사업이다. 그래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은 우리의 복전입니다. 요만치 않은 우리들의 복전이에요. 뭐 복전함이 복전함이 아니라 복전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진짜 우리의 복전이야. 거기다 복을 찍으면 금방 받아. 아주 부드러운 낯빛으로 친절하게 안내해봐요. 당장에 복이 돌아와.
등목 교부야. 금방 대가가 돌아온다고. 절에 왔을 때 뭘 물은다. 그러면 친절하게 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친절하게 안 했다가 아 스님 예, 내가 오늘 간식하려고 빵 사왔는데 이거 하나가 들고 가십시오. 콜라 한 병 들고 가십시오. 당장에 그게 돌아온다니까. 한 예로서 말이야.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예. 저기 하와이에 지금 무량사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대원사였어요. 그 스님 이름이 대원이야. 고함스님 상자인데 그 스님 저기 설악산에서 원주하고 있었어. 원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관광객 중에 어떤 미국 사람이 하나 또 이렇게 기웃기웃하는 거야. 그래 뭐 말도 한마디도 못해. 그래 뭐 손짓 발짓 해가지고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차나 한잔 마시고 가라 그러니까 아 이 사람도 시간이 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일행이 아마 통역할 수 있는 일행이 있었던 모양이라. 그래서 이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하도 이 스님이 정성껏 아주 촌 사람이야. 대원 스님 뭐 도반이니까 상관없어. 아주 촌 사람인데 정성껏 그 차 한 잔을 그렇게 대접하니까 그 유명한 교수야. 근데 그 사람이 스님 혹시 미국에 오고 싶습니까? 그래 물었어 그 자리에서. 내가 자나깨나 미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미국 한번 가보고 싶은 게 촌 사람의 꿈 아닙니까? 솔직하게. 50년대, 60년대 뭐 우리 한국 사람 꿈이 다 그런 건데요. 뭐 미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부 주소하고 성명하고 딱 적어가가지고 건너가서 그 스님이 하와이 대학의 교수야. 그 바로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그때 쉽게 비자가 안 나올 때야.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권위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 보증하는 사람이 딱 초청을 하니까 제껏 건너가서 그래서 미국에서 큰 절을 지어가지고 크게 활동을 아주 기가 막히게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요즘은 좀 이제 좀 정체기에 들어서고 그 절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차 한 잔 친절하게 대접한 것이 하와이에 가서 대원사라고 하는 큰 절을 지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저 녹차 한 잔 그 몇 프런치인데 그게. 거기에 친절을 가미하니까 정성을 가미하니까 마음 다해서 친절을 베푸니까 그런 과보가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광수 공양, 공양 좋은 말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공양 올리면은 차 한 잔 공양도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이제 참제업장, 개인적으로는 또 자기의 잘못을 이제 뉘우치는 거, 여기도 나왔습니다. 무진공덕에 해당돼요, 그게. 자기 업장을 참여하는 것도 무진공덕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수위공덕. 다른 사람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렵고, 공덕이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수위공덕, 수위공덕. 다른 사람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한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심성은 기본적으로 요 위에 이제 수위란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요 밑에. 기본적으로 전부 시기하고 질투 내게 돼 있어. 나도 계속 이게 떨어지지 않는 게 질투심이라. 시기심이라. 그렇다고 그걸 뭐 특별히 표현하진 않는데 TV 보다가 나하고 어금버금한 사람이 기빨나게 잘 나가면은 배 아파. 그런데 내인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오직 많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직 많겠는가? 내 도반, 옛날에 내가 환경 10권짜리 번역해가지고 내 딴에는 자랑스러워가지고 도반인데 딱 들고 갔어. 그때 참 좋아하던 도반이라. 들고 가서 주니까 쳐다도 안 보고 구석에 집어넣어놔. 이야,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내가 들고 간 게 큰 잘못이었어. 큰 실수였어. 절대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었어. 그 사람이 심성을 미처 몰랐어.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친한 사람일수록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겉으로는 그래 잘했다 잘했다 겉으로 잘했다 잘했다 하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아. 그 스님처럼 쳐다도 안 보고 구석에 집어넣어 놔버려. 그게 사람의 본심이라. 그러면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되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수위공덕 내가 거기서 수위공덕 그래 참 참 힘드는 게 이거구나. 정말 힘드는 게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는 거. 그러면 복도 제일 많이 받겠구나. 진정으로 마음 담아서 공덕을 찬탄해 준다면은 참 큰 공덕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깊이 새겨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청전법률. 누구에게든지 법을 청하는 거. 불치하무이라고 유교에서도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얼마나 좋은 가르침입니까. 이게 청전법률이죠. 법륜 굴리기를 청하는 거. 뭐든지 묻고 한마디라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청불 주세요. 누구든지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생명 보호해주고 절대 위해를 가하지 말고 내가 근래 몸을 이렇게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로 고생하는 것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살생을 많이 해서 고기 잡는다고 저기 저 영덕 50천 가에 살면서 여름에 나가서 고기를 얼마나 잡고 얼마나 패대기를 많이 쳤는지 어릴 때 기억나는 것만 해도 무수한 거야. 근데 과거생에 더 과거생에 내가 기억 못하는 그런 거 생명에 위해를 가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아프고도 싸다 말이야. 아프고도 싸다. 그런 거 생각하네. 싸다 소리 알아듣나 모르겠네. 이 진리의 가르침에게는요 가차 없어야 돼요. 누구라고 봐주고 저 사람 이런 말 하면 기분 나빠 할 텐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기분 나빠 해도 그 사람에게는 약이 됩니다. 충원은 여기에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상수불하.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 요건 이제 청전 법륜하고도 이제 유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항순 중생. 항상 중생을 수순한다. 거기까지 아홉 가지 지은 모든 공덕을 복의 회향이라. 참보다 더,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내가 이렇게 잘했지만 그것을 딴 사람이 복을 받도록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회향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지었으니까 복을 돌려줘야지. 그게 회향, 회향. 호흡, 호흡. 그거 아닙니까? 원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끝에 가서 복의 회향. 아주 보현행품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보현행품 독송용 한문 독송, 한글 번역 독송을 이제 지금 편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아마 어쩌면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그게 이제 화엄경의 결론이면서 불교의 결론입니다. 보현행이 불교의 결론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는 이 세상 험한 세상 조금이라도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 그저 요즘 불교가 세상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불교가 보면은 그저 자기 한 몸 편안하자고 하는 거예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개인주의. 개인주의로 나가니까 불법도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권청일체 제불 설법하야 속이 선근과 무운불설법하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정근수석 열심히 닦아서 부사이한 광대한 경계를 불가사이한 광대 경계를 깨달아서 일으킨 바 선근과 그 다음에 과거 미래 현재 일체 재불 일체 중생의 소유 선근에 있는 바 선근에 부처님께서야 뭐 두 말할 나위 없이 선근이 많죠. 일체 중생에게도 잘 뜯어보면 성근이 많다니까. 과거, 미래, 현재, 일체 재불과 일체 중생들에게 있는 성근에 뭐라고? 계생수의한다.
따라서 기뻐한 마음을 낸다 말이야. 내가 아까 힘주어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거죠. 수의공덕. 계생수의에서 속이 성건과 이거 성건 많이 생깁니다. 다른 데 심는 것보다 여기에 아주 그 주력을 하면은 참 그 성건이 많이 생길 거야. 정말 그죠. 속은 배가 좀 아프더라도 입으로라도 찬탄하세요. 그러면 속도 진정이 됩니다. 자꾸 찬탄하면 속도 진정이 된다니까. 배 아프던 게 진정이 돼. 입으로 자꾸 하면은. 그 속이 바꿔지지 아니하고 그 부끄러워서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말하는 거야. 그러면 내 속이 진정이 돼. 아픈 배가 진정이 된다니까. 배 아픈 거요. 남 잘 되는 거 배 아픈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중생 구조가. 중생들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 잘 알아야 돼. 계생수의하여 속에성 일어난 바 성근과 거래금 일체 거래금세 일체 재불의 성근 무진을 모든 보살 대중이 정근 수습해서 소득 성근과 얻은 바 성근과 열 가지가 나오죠. 열 가지 성근이라고 했으니까 또 삼세 재불께서 등정각을 이루고 또 정각을 이뤘으니까 정법륜을 굴리고 정법륜입니다. 부디 정법륜이에요. 바른법 정법. 정법만 해도 정말 산처럼 쌓였는데 왜 그 시시한 법 가지고 이야기할 겨를이 어딨냐고요. 이렇게 환경 같은 고급 불교 우수한 불교만 해도 산처럼 쌓였는데 전 정법륜 정법륜을 굴려서 중생들을 조복한 조복하며 하면 보살이 실지해서 보살이 전부 알아서 발 수의심 여기도 수의심 나오네요.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내어서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내면은 나오는 성근이 있어. 아주 좋은 성근이 있어요. 그게 무진 공덕입니다. 소생 성근과 그리고 또 삼세제불이 종초 발심으로 처음 발심해 가지고 보살행을 닦아서 그렇죠. 소승교에서는 부처님 과거생에 보살행 할 때 그 보살만 인정하지 그 외 보살 인정 안 합니다. 종초 발심으로 보살행을 닦아서 성초정과 가야 가장 높은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서 그리고 나중에 시연 입반열반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또 나타내 보이시고 반열반 후에는 정법이 얼마나 세상에 머무는가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때로부터 내지 정법이 멸진할 때까지 이를 때까지 여시 등의 이와 같은 등 일들에 계생수의라 또 수의가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수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오늘 수의에 열을 올리는 이유 알겠죠.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나왔잖아. 근데 여기 세 번이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기뻐하라 따라서 기뻐하라. 아 이거 중생들에게 고치기 가장 어려운 병 가장 어려운 병인 대신에 고치면 그 마치 약효도 우수해. 아주 약효도 우수해. 공덕이 그렇게 많아. 무진 공덕장이 되는 거예요. 정말 조금이라도 마음속에서 뭐 도반이나 누구 이웃에서나 누구나 잘 되는 거 조금 배가 사르르 아플라고 하거든.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아, 내가 왜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가 하고 멸업장기는 멸업장기는 속으로 멸업장기는 멸업장기는 그 업장에 의해서 생긴 거거든요. 과거에 무수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걸핏하면 시기 질투하는 거야. 걸핏하면 시기 질투하는 거라. 무수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건 뭐 하루 이틀 일이라야지. 그래 다행히 사람의 몸을 받았고 불법을 만났을 때 또 이러한 최상승 법문을 들었을 때 이럴 때 우리 마음 한번 탁 바로잡아야 돼. 그러면 이제 세세불락 악취하고 생생의 불실 인신한다. 세세생생도록 악취에 떨어지지 않냐고 사람 몸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말이야. 사람 몸만 딱 확보해 놓으면요. 그 다음에 불법은 이만치 인연을 걸어놨기 때문에 불법 공부하는 거 따는 당상이야. 틀림없다고요.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건 뭐 뻔한 거예요. 왜냐? 인과의 법칙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가 아니고 인과의 법칙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생수의해서 소유성건이냐. 이것이 무진공덕이다 말이야. 다 수의 따라서 기뻐함을 내서 있는 바 성건다. 이게 이제 열 가지 무진공덕이 되는 열 가지 성건입니다. 이것이 무진공덕이 되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공덕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불국토장엄이라. 보살이 이와 같이 불가설 재불 경계와 그리고 자신의 경계와 내지 보리 무장의 경계인 이와 같은 광대한 무량 차별을 생각하는 앞에 염자 있었어요. 일체 성건의 범소 적집과 무려 적집하는 쌓아놓은 바와 무려 믿고 이해하는 바와 물어 따라서 기뻐하는 바와 또 나오네 수희가 따라서 기뻐하는 바와 물어 원만한 바와 물어 성취한 바와 물어 수행한 바와 물어 획득 수행해서 얻는 바와 물어 지각하는 것과 물어 섭지 포습해서 내 것으로 가지는 것과 물어 가지고 자꾸 그게 키워나가고 증장하는 것으로 실이 회양해서 다 회양해서 일체 모든 불국토를 장엄할지니라.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그리고 정직한 사회, 선량한 사회, 인과의 이치를 잘 지키고 따르는 그래서 마음 놓고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그게 뭐예요? 장엄 일체 재불국토예요. 장엄 일체 재불국토를 그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뭐 그보다 더 좋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함이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